뒤로 들어갑니다. 이제 100페이지 이제 세율 별 표시 딱 하고 매년 출제되는 게 이제 세율이에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세율이라고요. 세부담률 세율 100페이지.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율로 쓸까요? 법에서 만든 세율을 표준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나눈다? 기초는 중과 세율로 구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보면 법에서 만든 차등 비례세율을 지방세법에서는 뭐와 뭘로 나눈다고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은 지금 안 배워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표준세율이다.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그래서 1번 제1알에 나와 있죠? 표준세율이다. 그럼 이 표준세율이라는 거는 뭐냐? 법에서 만든 세율을 항상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50%를 올릴 수도 있고 50%를 내릴 수가 있어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어떤 세율만? 표준 세율만. 그래서 이거를 탄력세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탄력적이다 이거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부동산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대취득세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박스가 표준세율입니다.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 원인 첫 번째는 뭐다? 유상. 유상의 유상. 유상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나요? 오른쪽에 매매 그리고 교환 공경매 다 돈 주고 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환의 변화나 교환은 유상에 들어가요. 유상에 유상. 그럼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는 물건별로 다르죠? 주택을 돈 주고 샀다. 그 다음 농지를 돈 주고 샀다. 나머지는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주택.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이잖아요. 분양받을 때. 이거는 상식이에요. 사회 상식. 그래서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6억까지는 1%를 걷어가고 6억 초과 9억 이하에 들어갈 때는 2%를 부담하고 9억 초과에 들어갈 때는 3%를 걷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요. 퍼센트는 다 맞추니까 고급스럽게 1천분의 10, 1이 들어가면 맞잖아요. 1천분의 20, 1천분의 30, 1%, 2%, 3%. 거래가액, 이건 상식이에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면 뭐다? 그냥 사는 거고, 평생. 그래서 주택이, 재테크가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자들은 2, 3년 만에 한 번씩 이사 다녀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8월 달에 작년에 이사 갔거든요. 3년 후에 또 이사가. 한 번 이사 갈 때마다 1억에서 3억까지 벌어요. 이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소자본 갖고. 제일 미련한 게 뭐다? 계속 그 동네만 살아, 서민으로. 단, 개발 호재나
이런 게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아파트 갖고 재테크를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는 이제 8월 달에 이사 갔다고요. 피 3천 주고. 근데 지금 피가 2억 가까이 붙었어요. 1년도 안 됐잖아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돼. 남들이 다 하면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발로 뛰고 그러면서 이제 2, 3년마다 이사. 저는 또 2년로 또는 3년 또 다른 동네로 이사가. 그래서 뭐다? 법에 의해서 뭐다? 탈세를 안 하고 법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잖아요. 자, 그 다음 농지. 자, 농지를 유상 취득하면 3%입니다. 3%. 1,000분의 30. 그리고 농지 이외 나머지는 4%를 부담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물건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농지가 뭐냐? 취득세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 밥, 과수원, 목장 용지까지를 농지라고 그러네요. 전, 밥, 과수원, 목장 용지 찍혀 있죠? 그래서 과수원을 돈 주고 사면 3%를 내고 임야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일까요? 임야는 4%. 상가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다? 4%.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하나, 둘, 셋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암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다? 상속 원인이. 상속인의 그럼 취득세. 상속.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표준세율이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등록세라 그랬죠?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부담 많은 세율이 표준세율이에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취득세 표준세율이다. 그럼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일까? 옛날 법을 알아야 돼. 2%입니다. 2%. 그리고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2%.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 다르고요. 자, 그다음 상속. 자, 상속받았을 때 표준세율은 농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농지는 2.3%. 농지가 아닌 것은 2.8%를 부담합니다. 농지가 싸요. 농지 외라고 나오면 2.8%. 천분비로 1천분의 28. 자, 다음 세 번째는 상속 이외의 무상. 무상은 뭐를 얘기할까요? 증여. 무상은 항상 증여예요. 증여. 그럼 증여는 농지를 구분 안 해요. 비영리 사업자. 빚자가 붙었네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1,000분의 28. 나머지 2회. 나머지 자가 받으면 뭐다? 3.5%를 걷어갑니다. 빚자가 붙었어요. 그럼 영리사업자가 받으면 3.5. 우리가 받더라도 3.5.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3.5. 증여받으면 공시가격에 몇 프로를 모아놔야 된다? 3.5 최소. 그래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 가정하면은 최저 3.5를 모아놔야 돼요. 기타 등등하면 4% 정도 모아놔야 되겠죠? 비영리가 뭐예요? 비영리. 핵교가 취득했다. 종교가 취득했다. 이런 게 비영리예요. 뒤에 용어 나와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원시. 원시 취득이다. 최초의 취득. 원시. 신축. 또는 매립 간척한 토지는 원시. 보존등기 들어가죠? 이럴 때 세율은 일률적으로 2.8%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묶어야 돼요. 공유, 합유, 총유. 묶어야 돼. 분할 등기하는 거네, 이거. 총유물, 분할 등기합니다. 공유물 분할 등기. 그럼 얘는 일률적으로 2.3. 이렇게. 그래서 원인에 따라 세율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차등적으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밑을 긋고 그 다음 제일 밑에 합유물 총유물 분할 등기는 세율이 똑같네요. 1,000분의 23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세율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어디에서 만든다? 법에서. 법에서 만든다. 그래서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세에서는 무슨 세율이라고 이야기한다? 표준세율. 그럼 법에서 만들었다. 그럼 이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럴까요? 차등비례세율.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부담하라고 만들었어요. 이 세율을 우리는 누진세율이라고 하지 않고 여섯 가지로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세율이 뭐예요? 과세 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을 다섯 개로 나누어서 다르게 곱하고 있죠? 다르게 곱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차등. 일정한 비율을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을 쓰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유상 한번 볼까요?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았다. 원인이 뭐다? 분양. 분양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분양은 유상에 들어가잖아.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다? 1억. 그럼 이거는 상가니까 4%. 그럼 취득세는 얼마 나온다? 400만원. 이 4%를 무슨 세율이라고 얘기한다? 비례세율. 4%를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2억짜리를 분양받았어. 2억짜리를 분양받더라도 세율은 몇 프로다? 4%다. 일정하게 곱하잖아. 그럼 취득세는 얼마 나와? 800만원. 그래서 분양가가 과세표준이 배로 뛰면 세금액수도 배로 뛰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양가가 배로 뛰니까 세금액수도 배로 뛰고 있죠? 비례관계에 있다. 단 율은 일정하게 곱한다. 율은 일정하게 곱한다.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 누진세율을 안 씁니다. 취득세는 물건가에게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차등 비례세율. 반드시 이거 암기해야 돼요.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오란 뜻이죠.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숫자 배열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집 살 때, 집 살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다? 발품을 팔아야 돼.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요. 발품을 팔 때는 어떻게 팔어? 하나, 둘, 셋. 이렇게 수십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찍어라 뭐다?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발품을 팔아야죠? 내가 아는 제자도 주공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발품을 팔아서 2억에 샀어.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4억 받고 팔고 지금은 40억 부자야. 이사를 9번 다녔어. 9번. 9번. 남편 월급 갖고는 저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100억을 목표로 이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다 부동산을 취득해서 서민도 중산층이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항상 신문 보고 경제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해야 돈이 따르죠? 증여받을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유상은 전체적인 숫자 배열이 뭐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꾸 봐야죠? 하나, 둘, 셋, 넷이 뭔가? 하나, 둘, 셋, 넷. 유상. 자, 그 다음 상속. 상속인의 원인이. 자, 상속일 때는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았다? 38광땡을 잡은 거야. 그래서 세법은 5광을 알아야 돼요. 핫토는 못 치라도 광이 5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상속집에 가서 가장 38광땡. 이게 뒤에가 등록세 세율이에요.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 2만 붙이면 된다. 앞에가 옛날 취득세. 그래서 상속집에 가서 38광땡을 잡은 거요. 농지가 싸고 외가 비싸. 그럼 8광이 어떤 그림이에요? 8광이. 달. 닭벌도 알잖아. 달. 상식이잖아. 삼광은 어떤 꽃이에요? 벚꽃. 알잖아, 벌써. 상식이잖아. 이거는 알고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광 모르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도박을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지금 80세가 넘는데 정정해. 동네에서 미나토 쳐. 혈액순환이 되잖아. 그러면서 치매도 안 걸려. 계속 치니까 계산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좋아. 도박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더라도 항상 실무에 나가면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럼 열 군데가 있으면 거의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공부하고 연구하고 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실패를 안 해요. 그래도 망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모든 자격증은 뭐다? 능력유지. 능력이 있으면 고소득자, 능력이 없으면 뭐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38, 뒤에가 등록세, 앞에 2만 붙이면 돼. 자, 그 다음 증여. 증여 받았잖아. 그럼 증여 받으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끝났다, 이제 만세. 만세잖아, 증여 받으면. 아싸, 만세, 쾌제를 부르죠? 그럼 증여는 언제 받았어?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언제 많이 불렀어? 광복절날 8.15. 증여받으면 만세잖아. 끝났잖아 이제. 그럼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광복절날 많이 받았죠? 그럼 광복절이어래. 8.15. 이게 등록세. 앞에 2만 붙이면 되잖아. 앞에 2만. 그래서 등록세 표준세율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앞에 2만 붙이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증여는 언제 받았다? 광복절. 이러니까 어떤 준마가 언제 받았어? 3.1절. 3.1절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자, 원시취득은 뭐다? 원시인이잖아. 원시인.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팔 부러졌네. 원시인 팔 부러졌어. 그럼 2만 붙이면 되지. 원시인 팔 부러졌다. 그럼 약이 없었죠. 옛날에는 282로 치료한다. 원시인 282. 자,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공유만 알면 되잖아. 공. 정치인 기억해요. 공하면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 뭐가 있어? 032. 032. 032. 032. 032. 2만 붙이면 되네. 할 게 없네요. 그죠?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 이거를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암기하세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만 암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수도권에. 그럼 가끔 가다 중개업소에 들리면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절대 스마트폰 안 해. 스마트폰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만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노력하는 거야. 손님이 없을 때는 전국적으로 그죠? 스마트폰에 중독되면은 거의 뭐다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한다고요. 정보 수집 이런 거는 괜찮지만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백사 쪽 예제 문제가 나왔네.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요. 백사 쪽 예제 문제.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취득의 표준 세율. 암기력 테스트네요. 한번 문제라도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보라고요. 자, 처음부터 문제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계속 봐야 됩니다. 1번 원인이 뭐다? 원시 하면 원시인 약이 없다. 뭘로 치료한다? 이파리. 맞네. 그 다음 2번은 상속. 38광땡이죠? 그럼 농지니까 3이다 8이다. 3. 농지가 싸. 맞네. 자, 3번은 상속인데 농지 왜? 8. 맞네. 자, 그 다음 4번은 매매는 어디에 들어가? 유상. 유상. 뭐를 돈 주고 샀어요? 농지 왜? 그러니까 농지 왜? 상가 4%. 4%. 30은 3% 틀렸죠? 답이 4번. 암기력 테스트잖아. 자, 다음 3번은 뭐다? 이거. 같이 가는 거요. 공유, 합유, 총유. 공유, 합유, 총유. 같이 가는 거. 032, 032. 23. 맞네요? 공유, 합유, 총유. 같이 가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뭐를 배웠어요, 지금? 표준 세율. 참,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예? 네? 아, 좋아요. 뭐 저는 현재 이제 이 5대 광역시에서 근무를 해요, 제가. 예, 노량진이 주고, 노량진이, 서울 노량진이 주. 여기 원장님과 연이 닿아서 이제 대전으로 내려왔네요. 그럼 저는 이제 오늘 강의 야간까지 끝나고 이제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경기도. 경기도로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 다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산 강의가 끝나면 이제 대구로 갑니다. 대구로 가서 다시 수도권으로 진입해요. 전국구요. 저는 전국구. 집 나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 저는 성격이 집에 있으면 몸이 뒤틀려요. 할 일 하고 이렇게 이 나오는 게 전 좋더라고요. 집 나오면 편하더라고요. 뭐 그냥 뭐 잔소리 듣는 것도 없고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무거울 중차입니다. 중과세율. 몇 페이지 필요하고 그랬어요? 104쪽. 자,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다. 2번 제목이. 104쪽. 보셨어요? 자, 중과세율은 뭐를 위주로 공부한다? 첫 번째 박스. 별 하나 딱 붙여요. 첫 번째 박스. 거기 나왔죠? 밑에 사치성에 별 붙이라고요. 네, 갔다 오세요. 아, 괜찮아요. 저럴 수도 있죠. 급하면은 공부하다가 나가야 돼요. 급하면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뭐를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야겠다.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주로 비싼 거죠? 그래서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표준세율보다는 많이 걷겠다. 중과세율. 거기 사치성 재산 나와 있죠? 그럼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돼. 뭐가 사치성 재산인가? 별장. 느낌이 사치잖아요. 그 다음 회원제. 골프장. 그 다음 세 번째는 고급 오락장. 그 다음 다섯 네 번째는 고급 선박.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급 주택. 이 다섯 가지를 세법에서는 사치성 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적혀 있죠? 그럼 딱 보니까 뭐예요?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선박 빼고는. 그러니까 선박은 출제가 안 돼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장은 뭐다? 토지 건물. 골프장도 뭐다? 토지. 고급 오락장도 토지 건물. 그 다음 고급 주택도 토지 건물이잖아요. 다 부동산이에요. 뭐 빼고? 선박 빼고. 그럼 일단은 종류를 알아야 된다. 그럼 종류는 간단하게 뭐다? 별꼴 고고고입니다. 쓰리고. 또 화투장이 또 나왔네. 안 하려고 그래도 나왔어. 별꼴 고고고 쓰리고. 쓰리고 때리니까 별꼴이야. 누가 쓰리고를 때렸다? 오선주가. 오선주가. 성이 벌써 오시잖아. 오강하고 관련이 있네요. 자간 별꼴 쓰리고가 뭐다? 사치성이에요. 사치성. 됐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어느 하나라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거죠? 항상 처음은 뭐보다 표준세율보다 많이 걷겠다는 거죠? 그럼 표준세율보다 무겁게 매긴다. 어떻게? 몇 배로? 네 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하겠다는 뜻이에요. 옆에 보면은 표준세율 플러스 몇 배다? 네 배. 잘 들어 이제 네 배. 네 배다. 그럼 뭐의 네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네 배를 뺀다면 안 돼요. 합한 세율로 중과합니다. 그럼 여기서 용어가 나와. 중과 기준 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표준 세율 몇 프로다? 2%를 얘기합니다. 그거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오른쪽에 나왔네. 아, 제일 밑에 104쪽 중과 기준세율 나왔다. 그래서 중과 제일 아래 중과 기준 표준세율에 따른 세율의 가감마가나 이거 2% 가감, 이거 가감할 수 있죠? 표준세율은 가감할 수 있어요. 가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례는 지금 알 필요 없고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1천분의 20은 2% 과거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얘기하는 거야. 2%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1천분의 20 2%.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네 배잖아, 네 배. 뭐의 네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네 배니까, 몇 프로야?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2, 4는 8. 그래서, 2회를 퍼센트로 표시하면 몇 프로와 똑같다? 8%. 2, 4는 8이니까. 그래서, 시험은 8%를 법조문으로 표시해야 돼요. 중과 기준세율의 4배입니다. 이사는 8이니까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8%를 더한다. 그럼 이 뜻은 뭐냐? 잘 봐요. 자, 선박 빼고 이런 애들을 신축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장을 신축한다. 별장 등을 신축했죠? 그럼 무슨 취득이에요? 별장을 신축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표준세율은 몇 프로다? 2.8. 2.8. 그럼 별장 고급오락장을 신축하면 4치죠? 그러면 몇 프로를 더한다? 8%. 그러면 전체 중과세율은 몇 프로가 된다? 10.8. 세금 폭탄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별장 등을 어떻게 한다? 증여받는다. 우리가 증여받아. 그럼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증여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니까 3.5%죠. 3.5잖아요. 그럼 여기다 8%를 더하면 전체 중과세율은 뭐다? 11.5%. 이렇게 세금 폭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가 나오려면 뭐가 돼야 나올까요? 표준세율이 나와야 되죠. 그럼 공통적인 거는 뭐다? 8%를 더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를 계산기로 두드리면 안 돼요, 절대로. 세법은 계산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3.5 더하기 8이니까 11.5. 이런 거는 암산이 돼야 돼요, 이 정도는. 계산기 왜 두드리면 안 되냐?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이 정도는 암산이 돼야 된다. 그럼 표준세율만 기억하면 전체 세율은 자동으로 나오죠? 몇 프로를 더하면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른쪽에 보자고요.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나왔잖아요. 예시가. 까만 네모. 점 하나만 봐요. 점. 점점점점 네개 나왔네, 오른쪽에. 자, 상속받았어, 사치를. 상속, 농지외잖아. 그럼 상속받으면 농지외는 몇 프로야? 2.8. 첫 번째 점 찾았어요? 이거 농지, 상속, 농지외는 표준세율이 뭐야? 2.8. 그럼 여기다 몇 프로를 더하면 된다? 8%.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었어요? 중과 기준 세율 2%의 4배. 그래서 8%니까 전체는 몇 프로가 된다? 10.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기초는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돼. 별, 꼴, 고고고. 그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배로 외워야 돼요.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더한다. 그 시험은 분수로 나와. 4배를 어떻게 한다? 100분의 400을 더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4배나 100분의 400이나 퍼센트로는 몇 프로를 더한다? 8%.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지문이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를 더한다.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다. 그리고 퍼센트를 물어볼 때는 8%를 더한다. 다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그 뭐만 알면 끝난다? 4배. 4배. 이거 4배 어떻게 외워요? 친구가 별장을 신축해서 찾아와서 계속 자랑하는 거야. 계속 자랑한다고. 또는 별장을 증여받아서 계속 자랑해. 그 순간 누구 배가 아파? 내 배가 아파. 내 배가 아파야 발전이 되는 거야. 옆집이 부자가 됐다. 왜 부자가 됐을까? 내 배가 아프지만, 아, 그래서 뭔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왜 부자가 됐을까? 항상 내 배가 아파야 뭐다? 발전이 있다. 자, 이제 넘어가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서 용어만 알면 돼요. 105쪽. 105쪽 별장. 별장이 뭐냐? 밑에 105쪽 제일 아래.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두꺼운 글씨 주택이야. 근데 주택인데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된다는 거요. 그럼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이잖아요.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별장으로 바뀌는 거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106쪽 골프장. 자, 골프장은 1번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회원제 골프장을 얘기합니다. 그럼 회원제 골프장 옆에는 수많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죠? 이 나무가 등기된 나무라면 임목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 옆에 수많은 나무들, 임목을 포함해서 사채가 됩니다. 회원제 골프장도 사치다. 자, 그다음 밑에 3번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이 뭐냐?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등등등등 대통령이 정하는 게 고급 오락장이다. 도박장은 얘가 뭐가 있을까요? 그저 강원도 가면 정선 카지노장이 있죠? 이런 거. 그 다음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경험했잖아요. 나이트클럽, 룸살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알아들었나요? 이런 데를 우리는 고급 오락장, 동네 오락장은 사치가 아니에요.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오른쪽 나왔네요. 이런 거. 뭐 빠찡꼬장, 뭐 카지노장, 뭐 이런 거 쭉쭉쭉 있어요. 그러나 고급 오락장이 뭐라고는 출제 안 돼요. 아, 나이트클럽, 요정 이런 데가 다 고급 오락장이에요. 도박장. 자, 넘어가죠. 자, 4번 넘어가면 이번에 뭐가 나와요?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 비가 들어가야 돼. 비업무용,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요트 같은 거. 요트 같은 거는 자가용이잖아. 고급 선박. 그러나 가격을 따져요. 공시 가격. 시가 표준액으로 얼마 초과? 3억 초과. 3억 초과가 되는 거를 우리는 고급 선박이라고 얘기한다. 1억 하면 안 돼. 요건이 3억 초과. 숫자 기억 안 날 때는 어떻게 한다? 쌈박. 3이니까 쌈박. 이걸 외워야죠. 이런 거는 암기죠. 암기가 안 되면 쌈박. 3억. 자, 그 다음 5번. 별표시. 이렇게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급주택이에요. 그냥 주택이 아니라 고급이 붙으면 뭐다? 사치성 재산이 된다. 고급주택. 그럼 오늘은 뭐를 알아야 된다? 고급주택의 범위를 알아야 돼. 밑에 박스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고급주택의 범위. 그다음 밑에 박스. 여기서 세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네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입니다. 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셋. 넘어가면 넷.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펼치면. 이렇게. 세법은 주택을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네 가지 사례가 있다.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그 다음 공동주택은 두 가지가 있네. 이렇게. 그럼 1번 첫 번째는 건물 연면적. 이렇게 건물이 있네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 전체 연면적. 연면적은 331 초과, 약 100평이 넘어가네요. 연면적, 첫 번째 칸.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가액을 따져야죠. 건물가액, 공시가격으로 9천 초과. 초과. 그 다음 공시가격으로 주택가격. 주택가격, 토지건물을 합친 가액으로 6억 초과. 이렇게 연면적 조건은 331을 초과하고 and 건축물 가액은 9천을 초과하고
and 밑줄만 그으면 돼요. 주택가격, 공시가격의 이것도 건물 플러스 토지가액이 6억 초과를 하면 고급주택이다.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이에요. 그럼 부자들은 집을 지을 때, 설계할 때 330으로 설계하면 일반주택이 돼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자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에 충족이 안 됩니다. 땅, 대지 면적. 대지 면적 갖고도 따져요. 그래서 대지 면적은 662 초과. 이렇게. 그 다음 엔드 건물 가격은 9000 초과. 엔드 토지 건물을 합친 주택가액이 역시 뭐다? 6억 초과. 그래서 연면적 조건과 대지면적 조건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 자, 그럼 1번, 2번에도 해당이 안 되면 이번에 단독주택은 뭐를 갖고 따진다? 시세를 갖고 따집니다. 지금 108페이지 하고 있어요. 108페이지. 빨리 피세요. 폈죠? 자, 이제는 시세를 갖고 따진다.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아,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는 9천을 안 따져. 왜?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다 9천이 넘어가요. 건물 가치가. 그러니까 9천을 안 따져. 단 시골집은 쌀 수가 있으므로 6억은 넘어가야 됩니다. 9천이 안 들어가요. 제일 밑에 9천이 없잖아요. 단 주택가격은 6억이 초과돼야 된다. 땡땡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설은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꼭대기 또는 6, 7 이상의 수영장이 있어. 약 20평이죠? 그럼 우리 집 앞마당에 20평은 굉장히 큰 거예요. 20평 수영장이 있다. 땅값이 무지하게 비싸죠? 그래서 무조건 사치다. 아무것도 안 따져.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전부 9천 넘어가고 전부 6억 넘어가요. 무조건 사치다.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사례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넷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다. 취득세를 네 배로 중과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펼치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연면적, 괄호 옆에 뭐가 나왔어? 공용면적 제외.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뭐를 갖고 따지겠다는 거야? 전용 면적을 갖고. 그래서 전용 면적을 갖고 따져요. 245 초과.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수로 얘기하면 약 74평이에요. 74평이면 전용 면적이죠? 그럼 공급 면적은 100평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 팔기가 힘들잖아. 그러나 가끔 지어요. 부산 해운대 근처는 돈 많은 사람들은 넓은 평수를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 9천 안 따져. 왜? 다 9천 넘어가니까 건물 가치가. 그러나 시골은 쌀 수도 있다. 6억은 반드시 따진다. 주택가격.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이야. 복층형이란 단어가 나와요. 괄호에. 복층형은 계단 면적을 포함해서 어떻게 나온다? 274 초과. 크잖아요. 그리고 9천 안 따져. 뭐는 따진다? 6억은 따진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주택이 되는 사례는 6가지가 있다. 6가지 중에 하나만 동시 충족되면 고급 주택이다.
그럼 여기서 구분할 거는 뭐다? 9천은 여기 9천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다 9천이 넘어가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9천은 어디에만 들어간다? 연면적, 대지면적에만 9천이 들어가요. 여기 9천이 안 들어가. 이유는 다 9천 넘어가니까. 그리고 6억이 안 들어가는 거는 여기밖에 6억이 안 들어가. 나머지는 다 6억이 들어가요. 여기는 시설 기준 에스컬레이터는 6억이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전부 6억 초과가 돼야 고급주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면적과 뭐가 뒤바뀌면 안 돼요? 대지면적이 숫자가 뒤바뀌면 안 돼요.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뒤바뀌면 어떻게 돼요? 집이 안 되죠? 이게 뒤바뀌면 집이 쓰러지잖아요. 뒤바뀌면 안 돼요. 331과 662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연면적 하면 숫자가 뭐가 나와야 돼요? 331 초과. 대지면적 하면 662 초과. 약 200평, 100평이네요. 그럼 기초과정은 딱 가장 중요한 숫자.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거. 네 가지 숫자. 그럼 나머지는 살 붙이면 됩니다. 내가 연면적 기준 331, 대지면적 기준 662 초과. 그 다음 공동주택, 단층형이죠? 245 초과. 복충형이 들어가면 274 초과. 네 가지 숫자를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살을 붙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자 무대보로 외우면 참 골치 아파요. 좀 응용을 해서 외우세요. 자, 331은 뭐를 얘기한다? 연, 연면적이잖아. 연 또 나왔다. 연, 이거 어떤 연이야? 어떤 연? 삼삼한 연. 삼삼한 연이잖아. 자, 그럼 잘 들어요. 삼삼한 연을 만나서 땅이잖아. 땅값이 두 배로 뛰었네. 이거 두 배잖아. 땅값이 두 배로 뛰었죠? 땅값이 두 배로 뛰어서 단독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거 숫자가 이사 오는 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사철. 가운데 7. 이사철. 복도 많아요? 복층형 숫자 배열이 절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통으로 이렇게 331 초과, 662 초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245 초과, 274 초과 이렇게. 저처럼 33만 년을 만나서 땅값이 두 배 뛰었다.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우리는 이사철 7, 복도 많아요. 복충령. 그러면 더 헷갈린다고요. 제가 떠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가운데가 7이 들어가야 늘어나는 거잖아요. 7평에서 8평이 숫자가 2, 4, 7 하면 틀려요. 그럼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운데가 7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중과 세율까지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하면 세금액수가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 코스가 기초과정으로서 부가징수 122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부가징수 부가가 뭐다? 결정. 부가는 결정이에요. 결정에서 부담시키는 거를 부가라 그런다. 그래서 부가징수
그래서 이 예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부가징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납세 절차, 부가징수를 납세 절차라고 그래요. 몇 페이지 피셨어요? 123쪽. 122쪽 옆에 나와 있죠? 자, 1번.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납세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는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소재지. 그래야 소재지 돈이 돼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겠죠. 항상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거다? 힘센 자. 특광도. 그래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도세. 그러나 2번. 실제로는 특광도로 안 가죠?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거둔 다음에 특광도로 보내줘요. 그 얘기고. 그 다음 2번 납세지. 1번만 알면 돼요. 1번의 별. 나머지는 알 필요도 없다.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항상 물건 소재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래야 지자체 일반 경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납세 절차. 별 하나 딱 붙이고요. 납세 절차. 자, 우리가 배운 거를 한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보자고요. 자, 칠판 봐요. 납세 절차는 납세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뭐 한다?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 그래서 취득세는 뭐라고 배웠어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그럼 신고 납부하면 은행에서 뭐를 줘? 은행에서 뭐를 줘? 영수증을 줘. 세법은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영수증을 받고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한다고요. 등기 절차는 세법이 아니에요. 원칙 여기까지 배운다. 됐습니까? 맑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혼자 떠드는 거예요. 쬐끔은 알아듣죠. 그죠? 참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강의하려니까 참 이거 그러네. 아주 좋아요. 그러면 신고납부를 이행 안 했다. 이행 안 하면 세금 결정 못했죠? 납세무자가 결정해서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잖아요.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한다. 그대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할까요? 늘려서. 이행 안 하면 뭐가 붙어? 가, 산세가 붙잖아.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납부하면 끝나죠? 그럼 가산세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취득세가 100만 원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5로 바뀌죠? 취득세가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세. 그럼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래서 120만 원짜리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간다. 보통 징수. 그죠? 고지서 120만 원짜리 날아왔죠? 날아왔잖아. 그러면 은행 가서 120만 원 납부하면 끝나죠? 납부 안 할 수도 있잖아. 미납했어. 그럼 미납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체했잖아. 그럼 120만 원짜리 고지서 내용을 보면 뭐가 찍혀 있어? 납기인의 120만 원. 납기 후 금액이 찍혀 있겠죠? 연체이자가 붙어 있다. 그래서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
산, 금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납세 절차예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그래서 원칙은 뭐 한다? 신고 납부한다. 지정된 날짜에 안 하면 예외적으로 고지 납부로 바뀌죠? 예외는 보통 징수한다.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신고 납부 방법만 있다 틀려요. 보통 징수 방법도 있다. 가산세만 있다 틀려요. 가산금 제도도 있다. 이게 납세 절차라고요. 전체적으로.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60일이에요. 근데 상속받잖아.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항상 말일을 찾아요. 말일부터 6개월이다. 6개월. 그러나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가 있을 때는 9개월입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만 말일부터 6개월. 과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 있는 경우는 9개월. 2번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3번 밑으로 내려왔어요. 9개월. 9개월이에요. 왜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에요. 상속받으면 재산 분할을 해야죠. 60일 이내에 못해요. 싸우다 보면 부자들은 거의 싸워요. 형제자매가 100억 이상 남겼다. 99%가 싸웁니다. 형제자매는 원래 안 싸워. 옆에 누구 때문에 싸워? 다른 핏줄. 다른 핏줄 때문에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어느 집안 가면 제사하는 날 등 돌려 앉아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 그럼 핏줄끼리는 안 싸워. 옆에 다른 핏줄이 있잖아. 다른 핏줄 때문에 싸워요. 항상 다른 핏줄은 조심해야 돼요.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 수도 있어. 다른 핏줄 항상.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요?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다른 핏줄에게 절대 등기해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다른 핏줄 공동등기 해줬어요. 어느 날 누워있더라고. 왜 누워있어? 자기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대. 내가 그랬지. 자동차 본인 이름 아냐 하니까 그거 중고 가격 500만 원밖에 안 나간대. 공동등기 해달라. 꼭 집 나갈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공동등기 해줬어요.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가끔 만나면 저거 네 이름으로 된 집이지 꼭 물어봐요. 희한하더라고요.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예. 공동등기 실질은 해줬다고요. 자, 넘어갈까요? 그래서 상속받으면 재산 분할하는 기간을 6개월 또는 9개월을 준다. 넘겼어요? 넘기고 답 필요 없고 125쪽 양괄호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125쪽 오른쪽에 양괄호 3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이죠? 상속은 법정 신고 기한이 6개월 또는 9개월 아니에요? 9개월이죠? 그러면 등기 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걸로 만들려면. 그러면 60일까지 기다리나요? 잔금이 끝나면 등기 신청이 들어가나요? 60일까지 꼭 기다려. 취득일이 언제예요? 돈 주고 사면.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잖아요. 그럼 60일까지 기다렸다가 59일 만에 등기를 신청하나요? 바로 같이 들어가나요? 바로 같이 들어가지. 그래서 대부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등기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럼 잘 봐요. 그럼 등기소에 접수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죠. 취득세 영수증. 그래서
등기가 신청할 때는 60일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15일 만에 등기를 접수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등기등록 전까지 취득세를 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괄호 3번이 그거예요. 오른쪽 두 번째 줄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 60일 전에 한다는 거죠. 양괄호 3번. 그럴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라. 세 번째 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전까지는 접수할 때까지 취득세를 내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등기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그 얘기라고요. 자, 다 끝났네.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칙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안 하면 예외적으로 거기 뭐가 있다? 중간에 보통 징수. 뭐가 붙었을 때 가산세. 가산세 두꺼운 글씨 있네. 그래서 취득세 납세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이행 안 했잖아. 또는 뭐다?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뭐다? 가산세를 합쳐서 무슨 징수 방법으로 걷어간다? 보통 징수. 항상 여기 보세요. 이해가 붙으면 반드시 뒤에 지문은 고지 납부 보통 징수로 바뀌어요. 신고 납부 방법하면 틀린다고요. 120만 원짜리 고지서로 통보해 주잖아요. 보통 징수. 자, 그 정도만 알아요. 자, 나머지는 지금 기초 과정에서 필요 없고. 자, 13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 수업 마친다 끝난다고요?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그래서 11월, 12월은 워밍업이에요. 그러나 1월, 2월부터는 이제 2시까지 해요. 11월, 12월부터 힘 빼면 안 된다고요. 워밍업이다. 자, 130페이지. 면세점이란 단어가 나오네.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네요. 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취득했다고 무조건 과세하면 안 되죠? 소액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그래서 숫자가 얼마다?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은 과세해요. 숫자만 알면 돼요.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세무 업무를 뭐다?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이 뭐예요? 과세표준.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잖아. 그럼 여기다 이제 4%짜리다. 예를 들어서 세율이 4%야. 그럼 세금 액수는 얼마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2만 원. 50만 원이 취득가액이죠? 취득 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 표준. 그럼 4%짜리면 세금 액수는 2만 원이에요. 그럼 취득세 낼 때 어디로 가야 돼? 소재지. 대전에서 강원도 땅 사면 강원도 땅 소재지로 가야 돼요. 2만 원 내려고 오지 말라 이거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교통비가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꼼수 부리잖아요. 어떻게? 분할 취득합니다. 꼼수 부릴 수 있죠? 꼼수 부려. 하나의 물건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취득하지 않고 분할 취득해.
이렇게 나누어서 1월 달에 50만 원의 계약 썼어. 그럼 세금이 없잖아. 3월 달에 또 50만 원 계속 이렇게 쓰면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분할 취득하니까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이거 몇 건이에요? 두 건. 두 건이다. 두 건이잖아. 계속 없어 따로. 그래서 이거를 몇 년 이내라면,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두 건이지만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한 건으로 봐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 그럼 한 건으로 보면 100만 원이죠?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1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포인트는 1년 이내. 포인트 시험장에 가면 2년 이내 틀린다고요. 왜 1년일까요? 세금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걷겠다 이거죠. 1년에 한 번 걷으려고 1년이란 숫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 취득세, 취득세에 부가세 몇 개가 있다? 1번, 2번 두 개 있네. 둘 다 붙어요. 취득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본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1번, 2번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취득세는 둘 다 붙는다. 내용은 알 필요도 없어요. 왜 둘 다 붙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인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강의 끝났네요. 취득세 끝났어요. 자, 칠판 한번 봐야죠. 이렇게.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세율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거. 무슨 세율이다? 표준 세율. 암기하는 거요. 유상은 숫자 비열이 하나, 둘, 셋, 넷. 상속 집에 가서 3, 8. 증여는 언제 받았다? 만세 광복절. 2만 붙이면 돼요. 원시 취득은 원시인 2815 치료한다. 공유 화부 총유는 00032 2만 붙이면 된다. 세법에서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 4배. 4배를 더하는 거예요. 4배.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별꼴 고고고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럼 이제 고급주택의 범위는 알아야 한다 그랬죠? 몇 가지 위로 숫자, 숫자, 연 3, 3만 년. 두 배, 땅 두 배죠? 이사 오는 날 뭐라 그래요? 이사철 가운데 7이 돼야 늘어난 거에 늘어난 거. 자, 다음 주는, 다음 주는 공시법 시간이에요. 절대 세법 갖고 오면 안 돼요. 격, 예? 아, 시간을 여기서 꼭 책을, 그 책을 갖고 와야 돼요. 자, 이제 2주 후에 뵙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오늘 합격자 발표했다. 그럼 1년 후에도, 1년 후에는 여러분들 이름이 꼭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거는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